안녕하세요. 요가 강사 율리아입니다. 요가 강사 로사입니다. 자, 오늘은 탄력 있는 엉덩이를 만들고 골반 앞선을 펴줄 수 있는 낙타 자세 가보시겠습니다. 고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엉덩이 탄력을 만드실 수 있는 낙타 자세 가보시겠습니다. 양손 바닥을 짚으신 상태에서 무릎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실게요. 다리는 골반 넓이로 두시고 상체 올라오십니다. 발등을 내려놓으셔도 좋고 불안하시면 발가락을 세워주실게요. 양손가락 바닥을 향하게 하신 상태에서 내 골반선 옆으로 쓱 끌어가셔서 엉덩이를 받치시고 엉덩이를 앞으로 살짝 밀어내시면서 등을 꺾는다 하는 느낌이 아닌 가슴을 천장으로 끌어올린다 하는 느낌으로 쓱 내려가실게요. 자, 힘드시면 여기까지 가능하시면 한손한손 풀어 뒤꿈치를 잡아주십니다. 엉덩이 뒤로 밀리지 않게 앞으로 쑥 밀어내시고 어깨는 기와 멀어질 수 있게 가슴을 천장으로 쑥 끌어올리세요. 호흡 편안하게 유지. 올라오실 때는 한손한손 다시 허리를 받치시고 천천히 일어나실게요. 다리를 모으시고 엉덩이 뒤꿈치로 앉아 손등 골반 옆 바닥에 툭 허리 이완. 휴식을 취하신 뒤 등을 말아 천천히 롤업. 올라오셔서 엉덩이를 들고 종아리를 X자로 꼬아 뒤로 휙 앉으세요. 발을 앞으로 빼내시고 상체 툭 편안하게 숨 정리하겠습니다.